고생이 많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많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정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닷새째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난장판 모습을 여과 없이 지켜보셨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죄송하죠. 며칠 동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당 정권 시절에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그 유명한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백주대낮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심산으로 국회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 지나서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 폭력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정의당 차원에서 폭력 사태에 대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년도에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에 소수 정당도 자기 희생적인 항의를 했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무도하게 불법을 자행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계속 방조하면 대한민국 법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 앞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뭐 기자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도대체 말씀하시는 것마다 정직하지 않아요.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너무 사실 왜곡이 많다. 이렇게 그냥 혹세무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회담에 이항을 주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례대표 증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을 논의하자는 말은 해본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 확대죠. 그 다음에 의원 정수 10% 범위 내에 확대를 논의해서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의 정반대로 10%를 감축하는 안을 내놨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내놨어요. 자유한국당의 안이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정면으로 거꾸로 가는 그런 안을 냈다 이거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여야 사당이 선택하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회의원들만의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주자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사회를 주도해온 정당이에요.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재벌들, 부자들, 가진 사람들만 대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은 미래가 없고 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재생산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는 청년들에게도 이 국회의 연단을 제공해야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또 자영업자들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이 대한민국 국회가 개방돼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이 국회를 기득권을 가진 시민들만 대변하는 정당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의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대표성 확대, 비례성 확대의 말이에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 제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는 이 국회에서 다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0년 만에 선거법 개혁하자고 약속해놓고 개혁이 아니라 개혁안을 내고 대표성을 더 축소하고 더더군다나 위헌적인 법안을 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가 처리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선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확정짓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정하는 절차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패스트트랙은 이 선거제도 개혁의 약속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330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에 논의해서 합의 처리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이후에도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다음에 심상정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아몰랑법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법안이 정식으로 성안되기 이전 단계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좀 치졸하다. 이거는 나경원 대표만 알고 싶지 않은, 나경원 대표 자유한국당만 모르는 나몰랑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